진짜. 왜 슬퍼? 스트레스 받아요. 여기 바로 삼말 국광장이에요. 우와. 너무 이쁘죠? 어디로 가고 싶어요? 같이 돌아다니니까 내가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된다. 근데 날씨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9월에, 10월에 제일 좋아요. 9월, 10월에요? 네. 관광객도 이때가 제일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너무 시원해서. 와, 시원해서. 네. 어머, 어머나. 한국 분인 줄 알았어, 처음에. 예. 말만 듣고. 저의 이탈리아 여행을 함께 해준 저의 친구. 한국어 학과.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좋아해서. 와, 억지로. 억지로. 제 말이에요. 야, 꺼져, 꺼져, 꺼져. 나도 그런 말은 잘 안 써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마스크를 쓰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맞아요.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네. 이제 뭐 우리 밖이니까 안 써도 돼요. 아, 마스크를 안 써도 돼요? 네네. 실내에서는? 네, 여기도 안 써도 되는데 쓰면. 네. 좋아요. 아니, 그러면 코로나19가 한창 심할 때는 사람이 얼마나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네네. 그럼 지금 예를 들어 이 거리에. 네. 이 똑같은 시간을 버티고 있다. 네. 근데 지금이 코로나 19 때다. 네. 그럼 사람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아, 진짜로? 네. 이탈리아가 워낙에 초기에 좀 희생이 컸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 처음으로 코로나가 번진다. 근데 이 팬데믹을 뚫고 아, 관광 산업이 다시 이제 폭발을 하고 있구나. 그 느낌을 좀 받았어요. 코로나19가 이게 좀 나아지면서 관광객도 많아졌어요. 네,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 코로나19로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안 좋은 점? 이제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아, 뭐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네, 네, 맞아요.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었다가 다시 폭발적으로 관광객이 회복이 되면서 오버투어리즘, 한마디로 지금 로마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 이상의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관광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넘쳐서 문제가 되고 있구나. 맞아, 맞아. 여기 알지? 아, 저 유명한. 예, 로마의 휴일. 아이스크림. 로마의 휴일에 오드리 헵번이 아이스크림 먹고. 네. 있던 딱 그곳. 유산에까지 등재가 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람이 많았을 때는 어느 정도로 많았어요? 아, 이거보다 두 배, 세 배? 두 배, 세 배? 네. 지금도 이렇게 많은데? 네. 근데 이 스페인 계단에 최근에 큰 사건이 있었대요. 이번 연에 5월에? 네. 어떤 그 렌트카 운전하던 한 관광객이 계단 아래로 돌진했어요. 왜요? 어두워서, 밤이라서. 뭐 얼마나 어둡다고 차를 타고 데려가? 제 말이에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은 술 마신 거 아니에요? 액션 영화 찍으셨군요, 보면. 그 누가 봐도 오마야. 길이 아니라는 걸. 관광객이 그대로 돌진. 우와. 아, 그럼 여기로 내려간 거예요, 차가? 네, 맞아요. 와, 이거는 근데 몰랐다고 하기에는 너무 계단인데? 맞아요. 아니, 이 300년 된 계단을 내려갔으면 벌금도 물었어요? 네, 벌금하고 수리비. 수리비? 아, 네. 아이고야, 세상에. 그 사람은 왜 일로 내려온 거예요? 저 사람은 내비게이션 따라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는 내비게이션이 따라가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갔다. 네, 맞아요. 다른 일은 없었어요? 네, 다른 좀 있었어요. 2월에 네. 어떤 그 미국 커플이 여기 와서 스쿠터 던졌어요. 세 번을. 몰아쳐. 미국으로 몰아쳐. 미국은 커플이 계단 다 상하겠다. 저기서 넘어뜨렸는데 총 세 번을. 너무 나쁘다. 이유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자기 재밌다고 와가지고 스쿠터를 굴려버려. 네. 아, 이거 말이 안 되죠. 친구들끼리도 안 이런 얘기 했어요? 네, 우린 뭐 다 뭐 그냥 너무 놀랐어요. 이거 뭐가 재밌어요? 하나도 재미없는데 이거 그냥 훼손을 하는 게 왜 재밌어요, 도대체. 3일 전에 이 사건대 뉴스를 나왔거든요. 2년에서 5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아, 유죄가 인정되면? 네. 야, 근데 장난 한번 쳤다가 여기서 그 정도 지금 네네네. 지금 형벌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럼 여기서 지금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앉으면 안 되고 앉으면 안 되고 밥 먹으면 안 되고 밥 먹으면 안 되고 너무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가 돼가지고 관광객들을 감시를 하는 상황이 된 거야. 저기 난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켜보기 시작했어. 어머. 마침 이때 지금 경찰이 없어요. 네, 경찰 아까 세 명이 있었는데요. 경찰 세 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어디 갔어요? 네. 저기 앞에 보면은 네. 단체로 관광객이 온 팀이 네. 이제 앉아서 사진을 찍고 있고 네. 여기도 이제 커플이 돌아가면서 앉아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기로 앉아 있고. 생각보다 이렇게 막 벌금을 매긴다든지 막 쫓아낸다든지 이런 분위기는 아니네요. 아니요. 그냥 경찰 보면은 일어나세요. 그냥 일어나세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벌금을 실제로 이제 물리지는 않고. 네. 어우, 지금 경찰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바로 앞에 되게 쭈루루루 앉아 있네. 맞아요. 우와.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다 사진 찍고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으면. 대부분 이런 경우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경찰이 있는 거예요. 네. 정리를 하면은 아, 저기 나와서 일어나라고 하네. 아, 저기 지금 경찰들이 네. 와가지고 이제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하네요. 다행히 실제로 경찰들이 적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지는 않고 일어나라고 이제. 일어나라. 처음에는 그냥 계도를 하고 근데 이런 정보를 모르고 갔다가 막 일어나라고 손짓하면 당황할 수도 있겠다. 그럼, 왜 저러지? 그럼. 왜 갑자기 일어나라고 그러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보니까 경찰들이 일어나라고는 하는데 벌금을 물리지는 않네요. 벌금까지 좀 오바예요? 어유, 근데 우와. 갑자기 비 올 것 같다. 맞아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훼손이 됐으면 저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도착했습니다.
패딩을. 그렇죠. 저는 몰랐는데 이 트레비 분수가 만들어지는 데에만 30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시대의 걸작인 거죠. 근데 가까이 가서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맞아요. 네. 인파가 어마어마하네요. 트레비 분수가 안 보여요. 소리는 들리는데 트레비 분수대가 안 보여 지금. 분수 어디예요? 아니 사람들이 맞아요. 저기 사진을 찍으니까 저기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우와. 너무 많아. 저기는 아예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겠는데? 네. 여기 관광객들 그 단체들도 엄청 많아서 거의 못 걸어요 여기. 계속 들어온다. 여기서 지금 관광객 그룹 또 들어오고 계시고. 네. 트레비 분수가 골목이 여러 개가 있고 그 길이 맞아요. 다 트레비 분수를 통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골목마다 다 나를 향해 사람들이 걸어오는데 아 이때 좀 무섭더라고. 저희가 이제 다들 동전 던지기 바쁜데 이렇게 사람들이 던져서 쌓이는 돈이 한 해에 약 13억 원 정도래요. 와, 이 사람들 사이사이로 분수대가 살짝 보이기는 하네. 네. 여기 저렇게 물 나오는 데가 보이기는 하네요, 지금. 네. 우와, 우리 너무 사람 많은 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우와. 천천히. 우와, 엄청 많다. 진짜 사람 바글바글하다. 9월달인데. 네. 우리 여기 들어왔으면 뒤로 못 가요, 이제. 못 가요. 그냥 앞으로 쭉 가는 거야. 네. 아우야, 우리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우야. 이제 들어가시죠? 멈춰 있다가. 저조차도 저 뒤에서는 세레나랑 떨어질까 봐 네, 걱정이 돼요. 손잡고 다녀야겠다. 그러다 이제 빈틈이 들면은 드디어 앞까지 네, 빈틈이 앞에. 보이면 들어가야 돼. 와. 와. 드디어. 한 10분 만에 10분 만에 앞으로 모았네. 맞아요. 오, 야. 기가 너무 많이 가. 많이 와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여기서 사건 좀 있었어요. 2022년에 이번 년에 네. 7월에 어떤 사람이 뭐 수영을 했어요. 근데 경찰이 잡고 싶어서 경찰도 분수에서 들어갔어요. 어머 어머 술 취했나보다. 경찰이 나오라고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이빙해서 경찰이 들어갔는데. 그치 끌고 나와야지. 어떤 관광객이 여기서 수영을 했어요. 다 벗고.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대낮에. 아, 뭐 무슨. 신성하다 생각해서. 성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아이, 뭐야, 그게. 네. 아니, 진짜 이게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헛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 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샤워하는 거 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런 사건이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이제 미친 사람들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미친 사람 아우 미친 사람 아우 어머. 지금 얼굴에 맞았어요? 근데 미친 사람 아우. 아 빡겠다. 그리고 도망갔어. 잠깐. 아 되게 세게 던졌어. 근데 아 빡겠다. 근데 저거 진짜 아팠어. 아파요. 동전 나오는 거.
들어서 아파요. 얼마나 신기해요? 쌈만 해요? 아, 어. 아, 괜찮아요. 아, 재미없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뭐, 식사를 갈래요, 차라리? 네. 어, 밥 먹으러 갈게요. 좋아요. 그나마 오늘 걸은 거리 중에서 제일 평화로운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사람이 덜하다. 이건 무슨 강이에요? 이건 테베레예요. 테베레? 네. 그래서 여기는 드라스테베레예요. 드라스테베레. 네. 저기 저 다리도 오래된 다리예요? 네, 맞아요. 아주 오래된 다리예요. 모이는 데만 사람이 모이는군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간 흔적들은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어머, 어머, 어머. 에? 저거 다 낙서예요? 아, 맞아요. 아, 저기 너무 심해요. 와, 어디까지 그러는 거야? 와, 이거 좀 심해요. 아이구야. 우와. 너 뒤덮여 있네요. 정말 뒤덮여 있더라고요. 해외에서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서울 지하철이라고. 아~ 너무 깨끗해서. 너무 깨끗해서. 아, 사람이 진짜 많다, 근데. 여긴 일단 식당 너무 많고. 식당이 많고. 네, 매일매일 관광객들이 너무 많고. 네, 로마 사람들도 많이 와요. 놀러. 우리로 치면 뭐 연남동이나 뭐 이런 곳인데. You're a monster. I can swallow a bottle of alcohol in a feel like Godzilla. Better hit the deck like a Godzilla. 이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출입하는 저런 문. 어머, 사람 사는 집에. 사는 집, 유리창.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동네가 무서워지고. 그치, 2022년 7월 24일. 이건 관광객이지. 진짜 무섭겠다. 우리 사회에 누가 저렇게 낙서한다고 생각하겠네. 그렇죠. 와, 이거. 말이 안 되죠. 아, 여기 정말 다 있네. 이렇게 네, 다 있네. 와, 이거는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내 동네 친구한테 보여주면 로마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그 안젤로 보나니코예요. 그럼 안로 1859년을 이게 1859년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게 적어도 어머 거의 200년 다 돼가네. 맞아요. 아, 170년 된 건물인데 이걸 와. 아니 누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은 집에 이렇게 낙서해 놓으면은 너무 화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죠. 남의 집 대문에다가. 코로나는 저런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고. 마치노 크리미나레. 아, 백신이 범죄라고? 네. 아, 이건 진짜. 세레다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더라고. 마치노 크리미나레. 마치노 크리미나레. 백신은 범죄다. 네. 아니, 그거는 자기 노트에다 쓰지 왜 어디다 적고 있어? 아, 아던가? 아. 어머, 저거 너무 잔인하다, 저런 거는 정말로. 맞아요, 여기 너무 심해. 낙서를, 어우야. 우와. 야, 이 뭐야. 어지러울 정도예요. 아니, 여기 사시는 분들은 기분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멋지게 들릴 것 같아요. 짜르트. 뭐한 줄로나? 네, 근데 non so voi cosa ne pensate, voi vivete qui? Sì. Edifici antichi che devono rispettare una certa, certo. Diciamo, omogeneità nel colore, nel prodotto, per cui quando sono scorbi così è solo un deturpare, certo. La parete, l'immagine dello stabile, insomma. Certo, certo. Yes, but the painting is done. Comune di Roma ha un'unità di decoro urbano. Ah. E ogni tanto vengono per cancellare, diciamo, come vedi, c'è stato fatto l'ultima volta, credo sia stato fatto un anno e mezzo fa. Ah, ok.
Thank you. Good grazie, grazie, grazie mille. Thank you. Ciao. Thank you. 씁쓸하다. 절로도 한번 가보시죠. 네. 지호분들 또 칠할 텐데. 와, 여기는. 어머! 와인병? 이게 지금 죽었어. 죽었어요. 근데 이거 솔직히 이탈리아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유럽 사람들이 거의 다 뭐 그냥 담배 피고 그냥 어? 이렇게 해요. 뭐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푹. 아니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되게 심각하겠어요 지금. 네 맞아요. 그 이제 쓰레기 너무 많아서 멧돼지도 나와요. 멧돼지 나와서 뭐 다 먹고 뭐 이런 네 상황이 있어요. 야생 멧돼지가? 네. 어디 이탈리아예요? 예 로마에서. 로마에서 멧돼지가 있어요? 네 있어요 있죠. 로마 시내에 멧돼지를 볼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동식물 쓰레기를 오, 한 마리가 아니라 떼네 떼에 보면 엄마네 줘. 네 엄마고 새끼들이네 보면. 근데 사실 멧돼지들은 먹이가 부족해서 나왔다기보다는 무슨 저거 합성 아니죠? 먹이 더 있는 곳으로. 그냥 왔다 가는 곳,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집처럼 소중하게 안 다루는구나. 그러니까.